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유, 다육이농장 이래면서 무슨 청바지하고 군화야. 이제 구독자님들 20대로 돌아간 느낌으로 포인트 화분을 우리 베란다에 혹은 키핑장에 다육이를 심어보세요. 우리가 20대 초반에 그 청바지 입고 얼마나 설레였어요? 남자 구독자님 군화가 시절이 생각납니까? 오늘 청바지 군화. 고무신. 네, 이렇게 영상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을 구매하면 구독자님이 받는 게 있습니다. 선물로. 자, 이렇게 드리면 사용할 수 없겠지만 비벼 비벼서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2kg, 현재 5천 원에 판매하는 걸 공짜로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5kg, 만 원에 판매하는 걸 드립니다. 24만 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10kg가 가는데 택배비 내가 4천 원 물고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 흙을 잘 골라야 한다는데 검증됐어? 저는 잘 모르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다육이 잘 키우는 그 쑥쑥이 있잖아. 자, 제가 화분 영상 끝에도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공짜로 드리는 분갈이 전용토 끝내주게 좋은 흙입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번 영상은 포인트 화분으로 쓸수 있고, 아이고, 도엔더도 쓰고, 예음분도 쓰고, 꽃 화분, 비즈 화분 쓰지만, 이렇게 멋진 아이는 또 제가 선택했습니다. 청바지, 그 다음에 군화? 고무신? 아유, 진짜, 그래요. 예,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 청바지 입으세요. 아유, 젊으시네요. 자, 청바지. 자, 청바지 대자 소자 소개합니다.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쟀습니다. 자, 가늠하셔요. 12cm 나오죠? 12.5cm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세로를 살짝 재봤어요. 그랬더니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를 재봤어요. 11 정도 되지요. 자, 청바지 대자는 12.5 곱하기 10 곱하기 11은 하나만 3,000원. 자, 앞에 봤어요? 자, 이렇게 벨트까지 딱 메고, 주머니에는 반려동물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반바지예요. 청반바. 아, 참, 이런 디테일 살아있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 살아있죠? 우리 이런 경험 있죠? 자, 이렇게. 아유, 참, 잘생겼다. 디테도. 그렇죠? 자, 이게 청바지 대자입니다. 하나는 13,000원, 두개 하시면 26,000원인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청바지 대자 2개 달라 하면 26,000원 결제하고 2개가 갑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리톱스, 하나는 국민다육이, 혹은 창을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자, 청바지 대자 봤어요. 그 다음에 소자는 제가 이렇게 쟀습니다. 요렇게 10.5 맞지요? 그리고 제가 세로도 쟀습니다. 8.5 맞죠? 그리고 높이를 쟀습니다. 9.5 정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쟀는데, 그러면 이 작은 사이즈의 청바지는 하나는 8,000원이요. 두개 하면 16,000원. 예, 그래서 나는 큰거두개 하고 작은 거두개 달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속 봤죠? 속? 자, 그리고 큰 거하고 똑같이 반려동물이 있고, 자, 벨트는 내려질까 말까 찢어진 청바지에, 그리고 자, 뒤태도 한번 갑니다. 벨트가 그 붉은 톤의 벨트여서 참 포인트 줬죠? 어머, 주머니, 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입술 주머니라고 하나요? 거 봐요, 거 봐요. 아유, 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갑니다. 청바지 대자는 13,000원, 두개 하면 26,000원. 수량으로 구매하세요. 나는 네개 달라, 두개 달라, 이렇게. 그리고 청바지 소자는 하나 8,000원, 두개 1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괜찮죠? 괜찮죠? 자, 작은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리톱스를 심었더니, 예, 요즘에 누가 리톱스를 풀분에 그냥 놔요? 안 그렇죠? 예. 아이고, 나는 리톱스가 참 이렇게 운치 있는 청바지에 살고 있는 리톱스 또, 그죠? 이름표도 탁잘 어울리잖아요. 자,
청바지 됐지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군화, 대자, 소자,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어머, 내가 봤는데 참 이쁘더라. 어디서 팔지? 이화랜드에 오면 다 있습니다. 꽃화분도 있고, 맞아요. 청바지? 군화? 있습니다. 자, 제가 사이즈를 어떻게 잴까 참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길이를 이렇게 쟀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서는 길이를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이는 이렇게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점서부터, 13cm 맞죠?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왜냐면 위에는 그 길이가 안 나오니까 내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13cm 그리고 세로가 13cm예요. 그리고 가로 한번 재겠어요. 가로는 10cm 정도 나오죠? 그리고 높이도 10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자는 하나 8,000원, 두 개만 6,000원. 자, 디테일이요?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지도 않습니다. 아유, 제 표현으로 니즈가리 빵빵입니다. 자, 이렇게 참 멋지죠. 야, 이런구나. 지금은 안 신고 다니죠? 자, 이런구나. 지금은 안 신고 다니죠? 짠짠짠짠짠짠짠. 우리는 다육이 심기 때문에 배수구멍도 있습니다. 굽다리도 있습니다. 자, 대자입니다. 자, 소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쟀습니다. 이 뒤에. 예, 뒤에 바닥을 쟀어요. 그리고 11cm, 그 다음에 가로는 8cm, 높이는 7.5cm. 소자는 6,000원, 두개 하면 12,000원. 그래서 무조건 나는 구나 대자 두개 달라, 소자 두개 달라. 청바지 대자 두개 달라, 소자 두개 달라 이렇게 하셔요. 아, 네 개씩도 가능하지요, 물론. 자, 청바지 봤습니다. 멋지죠? 나만의 개성 연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전체 시리즈로 전체 다 이걸로 하지 마시고요. 가운데 이쪽은 예은분이 있다, 이쪽은 도엔도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포인트로 딱 라인을 포인트 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앙증맞고 예쁩니다. 자, 구나 소자 대자. 대자가 8,000원, 두 개만 6,000원. 소자는 6,000원, 두 개만 2,000원. 자, 구나 됐지요? 아이고, 멋있다. 저런 걸 어디서 구해왔냐. 자, 군화 식재된 모습 보세요. 이게 대자예요. 제가 온슬로우 연지곤지 무진장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캐롤 핑클루비 소자에다 식재된 모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나는 이런 고무신 참, 그리고 사람도 둘이잖아요. 자, 이런 고무신 포인트 꽃도 있어요. 자, 이 고무신도 역시 이렇게, 이게 세로지요? 세로는 10, 16? 아, 17 정도 되네, 그죠? 17 정도 되고, 제가 가로를 살짝 약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제가 2년까지 쟀어요. 왜냐면 높이를 가늠하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고무신 대자 하나에 8,000원, 두개 16,000원. 자, 소자도 똑같이 길이가 13.5, 폭이 6.5, 높이는 5cm, 하나 6,000원, 두개 하면 12,000원. 자, 제가 그 종이컵을 중간에 이렇게 놓아 보겠어요. 종이컵에 얼만큼 자.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종이컵하고 보니 어때요? 종이컵은 7.5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종이컵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고무신도, 자, 갑니다. 디테일 갑니다. 짠. 배수구멍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아유, 굽다리도 있어요. 굽다리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키높이 고무신 같아요. 자, 그리고, 여자, 남자? 맞네. 아닌가? 여자분만 두 분이네, 그죠? 어머, 그래요. 머리를 둘이 다 땄네. 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손좀 봐. 자, 고무신 대자, 고무신 소자. 자, 크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죠? 맞아요. 나도 이런 정서적인 감정이 아직 살아 있어요. 자, 토분도 저렴하게 했었고, 오늘은 청바지, 군화, 고무신.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유, 요즘에 정말로 정말 작은 사이즈에 조금이 좀 화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구합니다. 자, 아주 조금이를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자, 꽃 화분과 표정문을 같이 보겠어요. 이게 꽃화분이에요.
자, 굽다리도 있고 다 있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꽃 화분이 어때요? 어머 세상에 사이즈가 높이가 살짝 높네 그려. 자, 사이즈 갑니다. 자, 꽃 화분 원형은 이렇게 갔습니다. 몇 센치? 7.5 됐죠? 7.5cm 맞죠? 그리고 높이도 7.5가 맞습니다. 표정부는 7.5 맞죠? 그 다음에 약간 작습니다. 6cm.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꽃 화분은 이렇게 색상이 있어요. 꽃 화분 원형이라고 주문하시면 되고, 자, 7.5 곱하기 7.5, 하나 3,000원, 10개 3만 원. 10개 필요 없어요? 그럼 5개만 하면 15,000원이지. 그죠? 5개만 하면 15,000원입니다. 자, 꽃 화분 보셨죠? 그 다음에 표정분은, 말 그대로 이 화분에 이렇게 표정이 있어서 제가, 표정분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이 표정분은 저희 그 가족 단위로 우리 농장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5살, 6살, 7살 정도에 손주, 손녀님 오시면 여기에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식재를 해서 선물로 주는 화분이기도 해요. 자, 7.5, 그리고 높이가 6cm, 표정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주, 손녀분이 오면 골라라. 마음에 드는 표정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제가 심어서 선물로 주는 분이기도 해요. 자, 얘는 표정분이에요. 자, 하나는 4,000원, 4, 5, 20, 5개는 2만 원. 그리고 흙은 당연히 가지요. 얼만큼 사면 6만 원에 2키로. 12만 원에. 아니, 10개씩, 20개씩 싹 세트로 사면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꽃 화분 사각을 제가 이 사랑초를 심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만 이쁜 거 심고 왜 영상에는 안 올리냐. 아유, 세상에. 이게 사랑초예요. 오늘은 지금 해가 져서 구름이 많이 껴서 꽃이 피지 않았는데, 저기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어쩌면 세상에 사랑초 꽃에 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이죠. 자, 이렇게 꽃 화분 사각이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꽃 화분 사각 9.5, 위에가 약간 정사각형이죠? 9.5 곱하기 9.5, 높이는 11.5, 하나 7,000원, 세개 21,000원. 어머, 2개 하셔도 좋고, 3개 하셔도 좋고, 6개 하셔도 좋습니다. 수량만 써주시면 제가 답을 합니다. 계산기는 대가도들깁니다. 꽃화분 사각 괜찮죠? 살짝 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랑색, 목대 있는 파랑새 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대 있는 그 우리 뮤즐리? 예, 맞아요.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대박조에 나오는 뮤즐리도 여기다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깊이가 있어요. 종이컵 되라고요? 어머, 그려요. 종이컵 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이렇게 종이컵. 종이컵보다 쏙 들어가니까 종이컵보다 한결 크지요. 예, 7,000원짜리 치고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구독자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 어디서 파냐. 제가 초창기 초보맘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어디서 파냐. 나도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 예쁘고 앙증맞은 아이들만 모았고, 쑥쑥 쑥이 주는데 그냥 쑥쑥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잘 만들어진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시게요. 쑥쑥이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